이철우 도지사는 경자년 신년 계획으로 경북동해안 제도약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지사는 동해안을 버리면 5만 불 시대로 절대 갈 수 없다며 철강산업 제도약과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도지사 집무실에 놓여있는 공용 화석과 의자가 없는 스탠딩 테이블은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도지사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철우 지사는 동해안 발전에 관해 더 큰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포항 자체의 관광 특구가 됐으니까 그 관광 자원을 더 개발하는, 포항이 더 개발되는 영일만 해수욕장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광 자원 개발이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영일만 횡단하는 고가도로, 이거 꼭 만들어야 되는데 영일만 대교. 이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지정이 포항경제 제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걸로. 작년에도 한 1조 투자를 받았는데 그따가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 SDI, LG화학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그야말로 배터리 산업단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걸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비 여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본 여타가 금년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3천억 정도의 연구비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철강의 새로운 철강을 만들어내고 한 70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대기 오염물질 원격 감시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포스코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